키움전사 여러분, 키하 엘리란 차입니다. 키하 크리스티나입니다.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1.96%까지 올라가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미국 경제가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다라는 신호가 나왔기 네. 때문입니다. 빅세븐 종목들도 보시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올랐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 시장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보고 오늘 이슈 종목으로는 할리데이비슨, 펠로톤 인터랙티브, 제너럴 모터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또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1% 내외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63% 상승하면서 이틀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발표되는 CPI에 대한 경계감으로 사실 장 초반에는 혼조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펠로톤 CEO의 사퇴 소식과 네. 또 화이자 네.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맞습니다. 장전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한 10시 이후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후 2시에 좀 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3시 반 정도 되니까 또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또 기업 간의 인수합병 소식, 구조조정 소식,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재개,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등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 우호적인 뉴스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경제 지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1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97.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 하회했고요. 12월 무역 수지는 807억 달러 적자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더 크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크리스티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 정상화, 미국 경기는 상당히 탄탄하다, 이런 평가와 함께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덧 1.96%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유 가격은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9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금도 조금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비트코인도 오늘 또 강보합세 보이면서 44,30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8개 섹터 상승했고 3개 네. 섹터 하락했는데요. 소재가 1.5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 무려 5개 섹터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2.1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빅세븐 종목들 동향을 체크해보면 네. 메타 플랫폼스 제외하고 다 올랐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죠. 애플부터 이슈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을 탭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신용카드 결제 등의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서비스, 네. 탭투페이를 올해 중에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킹알파에서는 애플이 발표한 이번 신기능이 블록을 비롯해서 핀테크 기업들에게 경쟁 위협을 준다라고 네. 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애플의 주가는 1.85%, 2% 가까이 올라가면서 174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1.20% 올라가면서 304달러 선에서 마감을 네. 지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 회사인 맨디언트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맨디언트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러시아 등 사이버 공격 이슈 등과 관련해서 윈도우 네트워크 방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네. 이러한 피인수 소식에 맨디언트의 주가가 17%대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바로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어제 0.14% 소폭 올라가면서 2,787달러 선에서 마감했는데,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주가가 네. 하락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던 만큼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존 관련된 기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시작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3월 15일까지 아마존의 MGM 스튜디오 인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오.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네. 어제 2%가 넘게 올라가면서 3,228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볼 텐데요.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일부 자동차에서 스티어링 부품을 줄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 1.62% 올라가면서 그래도 922달러 선에서 마감 네. 지었습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흐름 보니까 거의 왔다 갔다가 네. 그래도 이제 확연하게 지금. 900달러 네. 선 앞뒤로
계속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네. 있으니까 이후에 상승 흐름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 볼 텐데 네. 주가 어디까지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52주 네. 신저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맞습니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와 벤진가에서도 틱톡이 메타 플랫폼즈에 있어서 가공할 만한 적수가 될 수 있다라고 경쟁자가 될 수 네.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에서도 이 빅세븐 내에서도 좀 순위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그 다음이 원래 메타 플랫폼즈였는데 네. 이 메타 플랫폼즈의 시총이 좀 많이 빠지면서 엔비디아보다도 밑으로 내려갔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엔비디아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타 플랫폼즈가 됐다고 합니다. 네, 메타 플랫폼즈에 네.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 그 3프로 TV에서도 그렇고 어제 저희 채널 K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매수 또 매매 시점을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일정 그러니까 4월 중순 정도로 좀 늦춰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분간 워낙 지금 실적이 안 좋고 또 애플 향 네. 그 매출이 빠지는 부분, 광고 매출이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더 미칠지 아직 정확하게 이제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다고 네. 들어가시면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암홀딩스 인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암홀딩스는 독자적인 IPO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티에서는 사실 이게 각국 규제 당국으로 인해서 인수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예상했던 만큼 네. 이번 인수 포기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있어서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0 유지했고 오는 2월 16일에 엔비디아는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4% 올라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네. 일단 ARM 홀딩스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이후 전체 흐름은 실적을 확인하신 후에 매매 포인트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장중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암젠이 7.82%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보다는 그냥 그랬어요. 네. 근데 주가는 왜 올랐을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가이던스도 사실 예상치를 그렇네요. 하회했습니다. 네. 근데 왜 올랐느냐? 봤더니 1분기에 약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상당히 네.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며칠 정도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기간에 매매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날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화이자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또 인사이트도 4.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S&P 500에서 부진했던 종목으로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파이서브 보겠습니다. 네. 6% 정도 하락했는데 장전의 실적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가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앞서 전해드렸듯 애플의 전자결제 서비스 출시 소식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냈던 SPG가 4% 넘게 윌리스 타워스 왓슨도 4%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터사이클 업체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오늘 15.5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8억 1천만 달러, 그리고 EPS는 0.1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했고요. EPS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1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장전부터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요. 끝까지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 보였고 또 이날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에 따라서 체그도 1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코티가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펠로톤 인터랙티브 볼 텐데 어제 주가 25%대로 네. 올랐습니다. 분명히 장전에는 10% 넘게 빠지고 맞아요.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 보니까 인수합병 루머와 함께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또 CEO 사퇴와 2,800명의 감원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CEO로는 전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CF였던 베리 맥카티가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분이 좀 다시 펠로톤을 살릴 수 있을지.
이 칼을 들고 들어오니까 네. 어떻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25%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자인 레지온 파트너스 SM 매니지먼트가 이사회 쇄신을 요구했던 개스는 7%대로 올랐고 네. 아마존의 자회사가 약 3,960만 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벨로다인 라이다가 어제 7%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동차 업체입니다. 제네럴 모터스가 오늘 2.46%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계속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실적과 전기차 계획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서 비중 유지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5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BMO 캐피탈이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한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칼이 0.62% 하락했고요.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117달러로 하향 조정한 헤스브로도 0.7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러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RSX가 3.51% 상승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이제 협상이 조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건설 업체에 투자하는 ETF XHB가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속 채광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XME가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전해드렸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채널K와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네. 열일한차와 크리스티나의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열일한차님 혼자서 매일 네. 오전 7시 30분에 더 일찍 찾아옵니다. 쓸쓸하게. 네, 키움증권 채널K 유튜브와 함께하시면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채널K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고 자산도 키우고 키움증권에서 쉽고 편하게 투자하고 투자 지원금 22만원 받고 신년 투자 목표 설계하고 아메리카노 받고 친구에게 신년 이벤트 알리고 신라호텔 식사권도 받으세요.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